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가 이번 주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. 선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모집된 선출위원 12만 5천여 명의 모바일 투표와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는 내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종 단일 후보는 여론조사 30%와 선출위원 투표 70%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21일 확정 발표합니다.